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긴말하지 않고 빵 터지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말하지 않고 빵 터지는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망했다 나. 요번에 망했어. 너 벌써 끝났어. 봐봐,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나왔잖아요. 자, 김준현 씨, 이 모든 게 진실일 수 있고 거짓일 수 있습니다. 아직 낙담하지 마시고요. 자, 빵 터지는 체포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뭐야? 아, 실력자네. 와, 대박이다, 대박이다. 뭐지? 지금 벌써 피곤해. 제 현악은 처음인데도. 아, 왜 이렇게 힘이 실었어? 야, 뭐야? 아니, 몇 명이야? 와, 뭐야? 아니야, 이런 건 상관없어. 아, 진짜 긴장된다, 진짜. 우리에게 감동의 선율의 노래를 선물할지 빵 터지는 제빵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와, 이거 너무 궁금하다, 이거. 내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에도 이미 그녀는 다른 남자의 아내였었지. 이봐, 목소리가 굵잖아. 하지만 그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.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법이니까. 알려줬네. 최근에 본 것 중에 제일 웃겨요. 바보덕이라고 있어요. 농치! 가려진 거짓은 가려진 거짓은 가려진 거짓은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.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해서 가슴엔 사랑이 멈출 수가 없었어. 그때 돌아서야 하는 것도 알아. 기다림에 익숙해진 내 모습 뒤에 언제 빵 터지는 제빵사는 시작하였습니다.